한국시리즈 5차전 경기는 잠실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산이 삼성 1패로 앞선 시리즈고요. 4회 초에 삼성이 한 점을 만회하면서 스코어는 7대 1이 됐습니다. 이제 선발이었던 장원삼이 내려가고 정인욱이 4회부터 3회부터 던지고 있고요. 그동안 말씀드립니다. 삼성은 정인욱이 좀 더 길게 잘 버텨줘야 돼요. 그렇죠. 이번 타자 정수빈 잘 받아 때리면서 중견수 쪽에 정수빈의 안타. 이제 두 자릿수 안타를 뽑아내게 되는 두산입니다. 자, 정수빈이 배터를 짧게 지고 그런 가운데 타격폼을 이제 좀 이 바꾸는 횟수가 많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짧게 지면서 그동안 약점이던 몸쪽 공에 좀 강해졌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밀어친 데는 원래 능했고 그리고 계속 지금 손가락 부상이니까 몸쪽으로 집중적으로 지금 공략하는 삼성 투수들이고. 예. 자, 결국 10개의 안타를 지금 뽑아내고 있는 두산 타자들이고요. 또 다시 한번 중심 타선으로 이어지는데 민병헌, 김현수, 양의지입니다. 오늘 선발이었던 장원삼은 3과 3분의 2이닝을 던지고 마운드를 내려갔고요. 높게 갑니다. 기록을 하나 정정해드리면 앞서 이제 더블 스틸보다는 폭투로 지금은 고영민의 득점은 기록이 된 것 같아요. 네. 스타트는 했지만은 네. 와일드 피치였고 그러면서 7번째 점수를 두산이 뽑아냈습니다. 3번 타자 민병헌도 오늘 2타수 2안타 두 번 모두 득점을 했습니다. 오늘은 지금 3, 4번 타자가 테이블 세대 역할을 지금은 앞선 1회와 3회 해줬어요. 한마디로 지금 득점권 타율에서 페넌트 레이스 때와는 정반대 현상이 양 팀에 일어나니까 삼성이 거기서 득점력 빈곤을 보여주고 있고 두산은 지금 오늘도 응집력이 상당히 좋네요. 종전까지는 9번, 1번, 2번인데 오늘은 지금 또 3, 4, 5번이 좋아요. 예. 그 나가서 또 다 하위 타선을 불러들이고 네. 있어요. 투볼 상황입니다. 정인욱 3구 때립니다만 지금 빗맞았습니다. 실은 유중일 감독이 감독을 맞자말자 4년 연속 통합 우승 이것은 앞으로 깨기 힘든 기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지금 이 김태형 감독이 데뷔 첫해 우승을 노린다 이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역대 데뷔 첫해에 감독 첫해에 한국 시리즈 우승은 딱 세 분밖에 네. 없어요. 역대 감독은 네. 김웅용 감독, 선동열 감독 그리고 유중일 감독 네. 네 번째 기록에 도전하고 있는 김태형 감독이고요. 바깥죠. 예, 김웅용 감독은 워낙 국가대표 감독도 했고 네. 그 전에 뭐 경력이 있으니까 이 해태에서 우승한 게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젊은 감독 첫해 우승한다는 거 대단한 거. 최근에 출세는 좀 연경력 감독 김기태 감독 다 잘해요. 첫해부터 2011년 감독 네. 맞자마자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던 유중일 감독이고요. 3&1에서 걷어올렸습니다. 오른쪽으로 높게 뜨면서 우익 박한이가 잡아냅니다. 원아웃. 이런 단기전은 정말로 틈을 보이면 안 된다. 네. 도망갈 때는 확실히 더 도망가야 된다. 이 생각은 두산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5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4회 말 두산의 공격이 진행되고 있는데 유희관이 일단 1피안타 1실점 4회까지 잘 던지고 있고 5회 6회 뭐 꾸준하게 본다면 경기 후반에 니퍼트가 그야말로 마지막 아웃카운트 잡기에 올라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또 삼성 투수가 바뀌죠. 그렇습니다. 네. 김현수를 상대하기 위해서 지금 박근홍 선수가 마운드를 이어봤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가죠. 신용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신용대출 받으려고? 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데 바로 당신 차로 현대캐피탈 자동차 담보 대출 1899-6282. 정복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을 들기 시작해서 활을 쏘고 총을 쏘고 그리고 탱크 조정까지 아 비행기도 나오네요. 무기가 발전할수록 빠져드는 전략 게임 도미네이션즈 지금 다운받으세요. 나에겐 이렇게 많은 소카가 있으니까 언제라도 떠날 수 있어. 소카를 알고 주말이 새로워졌다. 소카를 알고 데이트가 달라졌다.
이제 우리들의 소카라이프가 시작된다. 차가 필요할 때 타면 된다. 소카. 지금 다운받으세요. 결국 장원 3이 좋지 않은 가운데 왜 빨리 투수 교체를 못했느냐. 삼성에 지금 이런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박근홍 선수는 한국 시리즈 두 경기 나왔습니다. 1차전 경기 때 2이닝 그리고 3차전 경기 때 1이닝을 투구했습니다. 이제는 뭐 삼성은 어쩔 수 없다. 가동할 수 있는 투수를 다 가동을 하면서 좌우 투수를 많이 투입하면서 한번 노려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김현수 선수 오늘 2타수 1안타를 기록을 했고요. 첫 타석에 안타 뽑아내면서 1, 2루 찬스를 만들었던 주인공입니다. 실제 김현수가 박근홍에게는 5타수 2안타 약한 팬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특히 1차전 경기 때 박근홍 선수가 선발 피가로가 내려간 다음에 올라와서 아주 위력적인 공을 2이닝 동안 33개 공 잘 던졌었거든요. 지금 삼성 라이온즈로 와서 기아에서 다시 재기에 성공하는 박근홍이에요. 그렇습니다. 2004년 기아 입단에 또 공은 높게 오면서 2루. 지금은 도루 실패. 정수빈이 상대의 허점을 노려봤습니다만 도루 실패하면서 오늘 두 번 도루 시도했던 두산은 모두 실패합니다. 자, 정수빈이 손가락 부상. 그래서 헤드 펄스 라이닝을 못하니까 후트 펄스 들어갔어요. 근데 공이 아주 정확했어요. 아마 정수빈이 손가락을 다치지 않았더라면 헤드 펄스 들어가면서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모르겠지만 공이 정확했으니까. 정말 정확한 예. 2루 송구였습니다. 2사의 주자 없어졌고요. 김현수 바깥쪽에 볼. 게임이 지금 4회 말에 6점 차니까 지금 정수빈이 뛰다가 아웃된 이런 것들도 나중에 어떤 잔상으로 남을지도 몰라요. 1차전 경기가 딱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5대 0이 되면서 약간 두산이 좀 느슨한 플레이가 네. 나왔었고요. 네. 수비 실책도 있었고요. 네. 낮게 옵니다. 야구야말로 긴장의 끈을 늦추는 순간에 난중에 어떤 사태가 딱 발생하면은 아 그때 좀 뭘 했었더라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박근홍 투수가 세 번째 투수로 올라왔습니다. 프로 12년째를 맡고 있는 부산고 출신의 투수입니다. 올해 30살. 김현수와는 3&1. 지금도 몸쪽으로 오는 공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볼넷. 자 일단은 지금 두 자릿수 안타에 볼넷까지 추가하면서 계속해서 두산의 방망이가 쉽지 않고 있습니다. 5번 타자 선수 삼성 라이온즈 코칭 스텝 모습 나오고 심창민도 나오는데 유중일 감독도 많이 보이거든요. 만일 두산 불펜에 니퍼트가 몸을 풀기 시작하면은 삼성 벤치가 느낌이 다를 거예요. 마음이 급해지죠. 예. 지금 심창민, 벌어준, 차우찬, 백정현. 사실은 뭐 차우찬은 80개를 던졌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못 나올 정도는 지금은 예. 아니거든요. 예, 삼성에 지금 큰 차질이 빚어진 게 사실 심창민이죠. 그렇죠. 심창민과 차우찬이 키라는 것을 유인 감독이 이미 미디어 데이 때도 얘기를 했는데 생각만큼 지금 심창민이 안 되고 있으니까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지금 심창민이 한국 시리즈에서 평균 자책점이 13.50이에요. 1, 2, 3차전을 다 나왔는데요. 아웃 카운트를 잘 잡지를 못하고 네. 있습니다. 제구 안 되고 있으니까. 이사야 주자는 1루고요. 특히 오늘 3회 5점 낼 때 보면 두산이 2사 후에도 아주 강점을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박근홍도 한국 시리즈에 썩 좋은 편은 아닌데 어쨌든 제구가 잘 돼야 된다. 네. 지금 보면은 스트라이크와 볼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예, 버튼은 아주 여유 있는 표정으로 지금 불펜 대기하고 있고요. 사이드 불펜에서 류익원 선수가 공을 쥐고 있습니다. 양의지 3구는 스트라이크 됩니다. 실제 박근홍 선수가 2011년 2차 드래프트로 삼성 라이온즈 이적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삼성에 있을 때는 공을 들여가지고 지금 1군에서 활약을 잘하고 있을 정도로 삼성의 그 야구 시스템이 상당히 지금 잘 돼 있거든요. 예. 올 시즌 개인 통산 가장 많은 66경기에 나왔습니다. 바깥쪽 스윙 22. 구속도 거의 그 프로 입단했을 때의 위력적인 구위를 회복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박정태였죠 원래. 원래 본명이죠. 예, 박근호로 개명을 했고 원래 부상고 시절에는 이영민 타격상을 받을 정도로 타격이 뛰어났던 그런 선수입니다.
동성중 부산고를 졸업했고요. 2004년에 기아 2차 2번으로 지명을 받았고요. 2012년에 삼성으로 옮겼습니다. 2&2 라인 타고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네, 두산도 양의지가 들어가는 타순과 마스크를 쓰실 때와 아닐 때 차이를 이번에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발가락 부상에도 불구하고 양의지가 톤을 발휘한 것, 네. 또 정수빈도 뭐 여섯 판을 깨매고도 한 것, 이런 것들은 팀 성적이 좋으면서 그게 시너지 효과로 가니까 지금 사실 3위에서 와 치고 1위 팀을 잡으러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당기지는 분위기가 그래 중요합니다. 분위기 싸움. 2&2 다시 빗 맞습니다. 높게 떴고요. 포수 이지영이 쫓아갑니다. 그러나 관중석 쪽 넘어가는 파울입니다. 사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10월 초 정규 시즌 막판까지만 하더라도 두산이 과연 어느 정도의 위치에 설까 궁금했었지 우승을 노릴 거라고 전망하기는 좀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저희들이 예, 중계를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사실 네. 넥센진에서 9-2가 됐을 때는 아, 5차전으로 가는가 보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두산이 뒤집었으니까 쟤는 그게 만일 우승을 한다면은 그 순간이 두산에게 매우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예. 결국은 지금 오늘 경기 7-1로 앞서면서 통산 네 번째 우승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두산이고요. 지금은 풀카운트까지 5번 타자 양의지 승부합니다. 자, 박근홍은 풀카운트 여기서 잘 막아야 되는데 이 양의지 빠른 볼에 강합니다. 몸쪽 로킹 삼진. 지금은 양의지가 아쉬워합니다. 3아웃. 이번 이닝 안타 두 개, 안타 하나, 볼넷 하나, 득점과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4회가 끝났습니다. 7-1입니다.